먼저 한 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강가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영광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며 그것으로 진정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자유하며 진정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의 가시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된 영광을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가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찬양할 때 그 얼굴을 저만 봐서 사실은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부르니까 소리만 들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얼굴을 보면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은 제가 좀 어제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앞에 나와줘서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다가 이제 혼이 날 뻔했는데 그래도 잘 말씀을 들어주셔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얼굴 보시니까 또 좋죠, 그죠? 예, 아니세요? 이 성가대 여러분들은 이제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예, 그냥 저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생명의 강가로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께 찬송해 드려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대부분 이제 제가 예전에 신촌에서 개척을 아니죠 연희동에서 개척을 했을 당시에 이름을 예비교회라고 지은 그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비교회라고 지었냐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예비교회라고 짓게 되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사실 이제 이곳에서 다시 예비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예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죠? 그때 연희동에서 예비교회였지 사실 여기는 예비교회가 아닌 그런 모임으로 저희가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예비교회에 대한 이런 모토가 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름이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이름이 될지 몰라서 우리 집사님들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눴었어요. 어떤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이름을 바꿔야 할까? 그러니까 또 예빗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또 예빗으로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못 나누고 지금에서야 사실 이 예빗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해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택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OT라는 그 접속사가 이 헬라어 원문 앞에 딱 붙어 있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잘 하려면은 왜냐하면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비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요.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조명 영광의 지식에게 비춰지는 그 비침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비춰주셨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앞에 5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내가 섬기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 공동체를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그 은혜가 뭔지, 그걸 갖다가 오늘 그 이유가 뭔지 그걸 갖다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이었던 내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그죠?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는 이유, 그리고 너희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전히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 마음에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 우리가 한 것이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호프레오스 오 여인폼 액 스토투스 포스, 이 포스가 계시는데 그 끝에 람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람퍼가 빛을 비추다. 이 창세기 1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어로 써 있죠. 저 빛이 있으라. 그죠?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죄로 어두워 있는, 죽어져 있는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의 고대로 그 말씀을 따다가 인용합니다. 곧 구약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신약을 비추는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프로스 포티스먼테스 그노세스테스 독세스 투 테오 앤 프로소코 예수 크리스토, 이게 원어인데 이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가 목적격으로 맨 앞에 딱 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이 구절은 사실 세계 소유구역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지식의 조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 세 개의 목적격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에 속한 영광에 아는,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그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게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비추셨다. 호스 엠람프센 엔타이스 카르디아 이세몬, 그분께서 비추셨다.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춰진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 아래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둠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빛의 역사를 좀 우리가 더욱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은 즉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사실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죄의 정죄로 인한 두려움.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 두려운 이 세상 속의 현실로부터 자꾸 좀 탈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현실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가상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숨으려고 들어요. 그 가상의 세계 속으로. 그래서 요즘 게임, 무슨 뭐 영화, 소설, 많은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그 안으로 숨게 합니다.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이라는 이 두려움과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갖다 압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로 나를 좀 숨기, 나를 갖다 덮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젊은이들도 보면은 이 게임에 미친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이 세상이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꾸 자신을 그 게임 안으로
현실보다 가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현실보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게임을 하면서 더 즐거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죠? 이 중독이 다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나를 갖다가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가짜의 세상으로 나를 숨기려는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보입니다. 그렇듯 눈이 먼 인간들은요. 사실 모형인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은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 모형인 이 가짜의 세상을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진짜인 양 만들어가는 그 가상현실 속으로 자꾸 자신을 갖다가 옮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에요. 이런 가짜의 세상 속에서 자기 가치와 인정, 칭찬, 자기 자신의 신됨을 추구하며 사는 눈먼 자들의 세상 속으로 빛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눈먼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보면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인, 그죠? 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 말 하죠.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셨다. 그죠? 빛이 떨어져서 어두움에서 눈을 뜨게 된 백성들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럼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둠 속에서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쫙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눈을 우리가 딱 빛 안에서 눈이 탁 띄어져서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들이 뭘까요?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들. 예?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난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아담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들. 그죠? 정확한 자아인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죗된 모습들.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것은 곧 그 부르심 안에서 이제 나의 불가능함과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임이 깨달아져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역사죠.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능성 등으로 그 은혜 안에서 가능성 등으로 쓰여있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사실은 그것이 삭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빛 안에서 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임을 점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여러 가지 것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보면 사울에게 사울을 찾아가셨던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여전히 위협과 사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 홀연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많이 하니라. 그렇죠? 이 지금 부르심을 입은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이름. 이 사울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그죠? 사울왕이죠? 그죠? 사울왕이에요. 구약에. 그죠? 이 사울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뭘 대표하냐면 인본주의를 대표합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왕. 그죠?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하나님 이제 당신의 통치가 아니고 우리 중에서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당신 대신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인간들이 볼 때 아름답고 인간들이 볼 때 능력 있고 인간들이 볼 때 야 이 정도면 우리 왕으로 삼을 만한 해 한 그 자를 잘 뽑았죠.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키도 크고요. 그 머리털 같은 것도 뭐 사자의 머리, 뭐 사자의 머리털같이 그렇게 뭐 아름답다 그래요. 뭐 수려했죠. 진짜 딱 보면 이 사람은 왕감이에요. 왕감. 그러니까 인본주의 대표가 바로 사울이었죠. 인간이 뽑으나 인간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왕이에요. 인간의 눈에 담고 싶은 왕. 그게 바로 인간의 힘과 능력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됨을 추구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베냐민파 사람들은 아마 자기 자식이 사울처럼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왕같이 되기를 원했겠죠. 높은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뚝 선 자. 그죠? 그게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붙여줬던 것이죠. 그렇게 높은 것을 추구했던, 왕됨을 추구했던 사울이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큰 자됨을 추구했던 사울.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을 갖다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나는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자야. 율법에 완전한 자야.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목숨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들이 다 이단 아들처럼 여겨졌죠.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갈 수 있는데 예수라는 자를 믿어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예수는 누구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갖다가 뭐예요? 신성 모독한 자입니다. 바로 예수. 안식일의 법들을 다 어긴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저주를 이렇게 받아서 나무에서 죽었어요. 달려서. 바로 그 자가 사울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도행전 1장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이 사울이 바로 눈먼 자였죠. 이 눈먼자였던 사울이 했던 일이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핍박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듯이 눈먼 세상은요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진정으로 핍박한 적이 사실은 없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사실 이때가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력했던 그 자체가 예수를 마음속에서 필요 없어서 죽이는 예수님을 핍박한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율법이 지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거든요. 착한 일, 선한 일, 말씀 지켜서, 그죠?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 봉사, 충성. 이게 참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딱 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면. 헌금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드려, 힘든 사람 열심히 돕고 있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만 보면 되게 좋아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눈에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여, 내가.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씩 더 하고, 전도도 매일 나가서 하고, 그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서도 떳떳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자가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필요치 않았어요. 왜? 스스로의 힘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다?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니. 여러분 인간의 그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자는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 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을 찾아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그가 먼저 자신이 진정 눈먼 자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호꾸라지잖아요. 진짜 빛 앞에서 자신이 눈먼 자임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눈먼 자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눈 뜬 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 열심히 지키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눈 뜬 자같이 행동하니까, 근데 그게 눈먼 자였네요, 주님. 진짜 빛 앞에서 내가 눈먼 자라는 게 폭로되는 거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당당했던, 완전했던, 그것을 자랑했던 사울이 이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 먼 자로 폭로가 되어서 꼬꾸라집니다. 그때까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팍팍이고 막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꼬꾸라져서 어떻게 들어가요 다메섹에? 다른 사람 손에 겨우 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의 죽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 같이 3일 동안 식음을 다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는 죽음입니다. 저는 없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없음이구나, 내가 죽음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눈 뜬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 뜬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가운데 죽은 흙과 같은 사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런 내가 깨달아질 때, 주님 맞아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느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설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네요. 그게 다 똥이네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있잖아요. 율법의 의로 완전한 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빛 앞에 딱 비치고 보니까 배설물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네요. 율법의 의로는 그 사람 앞에 쓸 육체가 있다 없다? 없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저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중에 괴수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고 저는 죽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 자, 그 자가 진정 복받은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게 복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휼케 된 자, 그게 복받은 자예요. 진짜로요. 기독교의 복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헬라어 원문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여러분, 복이 있다. 그 자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딱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 가난한 자라는 건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겸손한 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니 가난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절대적 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네요 라는 그 절대적 가난. 예수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난.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잖아요? 의에 줄이고. 거기서 의는 뭐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세요. 그 의에 줄인 자가 되는, 그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아니면 나는 죽음이니.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땅이 혼돈해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림은 사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인간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게 바로 죽은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배경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쌓여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이라는 혼돈이라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이게 바로 죽은 인간들의 상태고 죽은 세상의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 빛이 쫙 떨어지죠. 이게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빛의 어둠이 어떻게 돼요? 폭로되어져요. 폭로되어져요. 그 분리된 어둠을 뭐라고 부릅니까? 밤이라 부르죠. 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요?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밤이 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선 이 세상은 없습니다. 밤이다. 그죠? 그 빛의 어둠을 분리시켜버리고 그 빛,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조 역사 셋째 날에 채소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죠? 셋째 날이에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채소가 자라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빛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은 태양이죠. 근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창세기에서? 우리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그러세요.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미 셋째 날 채소가 어떻게 해요? 살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빛이라는 것은 이 태양, 이 가시적인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일까요? 아니죠.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자라게 한다는 소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섞일 수 없는 그 빛. 그 빛에 의해서만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은 요한일서인가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러죠. 그 빛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죠.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래요? 빛이시래요. 이 빛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창조 첫 장면에 등장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그 빛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창조되는 것이고 그 창조라는 자체가 어둠을 분리시켜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기에 이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 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한 것은 다른 복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다른 복음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된 복음. 인간의 행위. 그 뭐예요? 다 율법주의, 기법주의, 은사주의. 다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있는 거죠.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여러분 진정 참 복음이 전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심을 여러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가짜 복음들은요,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복 주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뭐뭐 하니까 조건이 계속 붙죠. 너 이렇게 해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 쌓은 의입니다.
내가 한 행위로 인간들은 반드시 의의를 쌓게 되죠. 여러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만 격발되어지는 행위여야 되지. 복을 끌어내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복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청합니다. 인간들은 무조건 진짜 뼛속 깊숙까지 박힌 나의 신됨 때문에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내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다. 내 자랑, 내 칭찬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나 인간이 신됨, 중심이 됨.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그 나의 신됨의 도우미로 삼고 싶어요. 내 영광을 위한 도움이. 내가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시면, 그죠? 내가 힘들 때 조금 도와주시면 나의 위로의 존재.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천국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그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이거 맞나? 저기 어디지? 하여튼간 뭐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인간이 다 뭐가 목적이 돼? 천당이 천국이 목적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좋죠? 야, 내 세상이다. 야, 여기는 내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되겠네. 여러분이 왕이에요. 천국 가서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인간들이 다 이걸 꿈꾸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왕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진짜 왕같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정말 걱정 근심 없이 눈물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죠.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렇게 창조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천국은 자연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죠?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가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케 하십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이 목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게 하시는 이 땅과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우리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들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가짜 복음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탄은요, 다 인간의 영광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 모든 것들로 묶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난 널 도무지 모르겠어. 왜? 다치 영광에서 예수 이름으로 도용해서 내 영광 쌓는 거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냥 나를 지켜 세우는 내 자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다 주인 만들려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립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바로 어둠이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빛을 피하는 자가 돼요. 어둠이니까. 그죠?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죄가. 그 표현을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치레라는 것은 뭐죠? 나지 못이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죠. 그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와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드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냐 하라 그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하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얼굴이 나오는데 이 얼굴이 곧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인 얼굴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뭘 뜻하냐?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래서 파님 그래요. 파님 얼굴 임재 빛.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서 흑암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임재 밖에 있는 자들이 흑암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경된 자들, 눈먼 자들이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임재에서 떠나게 된 아담들은 이제 은혜 밖에서 뭘 하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성을 쌓는 거죠, 가인이. 그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성을 쌓아 스스로를 지키려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 행위로, 종교적 선행으로 여러가지 내간 행위를 통해서 이 지식체계, 선행체계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성을 쌓아가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 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착한 일, 선한 일, 도덕, 윤리적인 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안식을 위한 힘으로 이제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다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화된 기독교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등 학문이었던 율법에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갖다 끄집어내신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진짜 빛에 의해 자신들의 맹인임이 깨달아진 자들이 이제 그 중심의 나를 삭제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므로 나를 부인케 하시는 그 고난의 삶으로 점철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케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들로 만드시려 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보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게 만면을 가리냐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 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그러죠? 달도 내게 빛을 비춘대요? 안 비춘대요? 안 비춘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영광,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면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이 육적 세상에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더 이상은 이제는 의지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것들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내 영광을 삼으렸던 나의 육적인 나를 주님께서 삭제시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최고의 나의 목적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가치가 되게 하시겠다. 다른 게 아니고 죽은 인간을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들로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이루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형이고 그림자이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놓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제 진정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함몰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란 것은 이제는 뭐예요? 실체가 아닌 모형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형은 언젠가 다 사라진다고 그랬죠? 모델하우스, 그죠? 그럼 진짜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델하우스는 무너져 내려야 되죠? 그럼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모델하우스에 가서 사실 거예요? 미친 거죠? 아닌가요? 하긴 모델하우스에 뭐 그런 데라도 주면 좀 가서 살겠어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이 모형, 이 가짜들은 다 언젠가 불로 다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떠나야 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로 산다고 그래요?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다 가짜니까 이 세상. 어차피 떠날 거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으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보통 이게 생명의 말씀이나 기독교 서적 가면은 이 그림을 참 예수님 그림 딱 그렇게 예수님이 활짝 웃고 계신 그림들이 이렇게 가끔 보이는데 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가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믿지 못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볼 때는 가짜가 됩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눈물 나시는 거죠. 그것들을 갖다 진짜라고 여기고 사는 인간들의 실체를 볼 때.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저주 가운데 묶이게 하시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둠에 예수님은 먹히십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어둠에 먹히셔도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어둠이 되셔서 그죠? 불의한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둠이 되셔서 그 어둠을 빛으로 다시 살리시나. 어둠이 빛에 먹혀서 어둠이 된 줄 알았는데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어둠은 예수라는 빛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빛된 우리로 주님께서 거저내려 값없이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들로 만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제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인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 5장 8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나와요. 이 착한 행실은 또 뭘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 계속 나오죠.
행함, 행실, 행하라,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어떠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뭘? 여기서 행함은 뭔가요? 어떤 행함? 그냥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율법 잘 지키고 아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 했는데 그럼 율법 잘 지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 전체 중에서도 행함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런 행함 2000가지가 넘는 그런 율법들 613가지를 나눠서 2000가지로 나눠 놓은 그 율법 하나하나를 갖다 하나하나를 갖다 매 순간 지켜가려고 그죠? 바리새인들은 목숨까지도 걸었죠. 근데 그들에게 갖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나 말씀 지켰대요? 못 지켰대요? 못 지켰다 그런단 말이야. 니네 말씀 하나도 못 지켰어. 하나도 안 지켰어. 니네 아비는 마귀야 그런단 말이야. 마귀 새끼들아. 그럼 여기서 행함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아니 온천을 얻거나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빛으로 부르심을 입게 된 자들은 반드시 자기 목숨을 잃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만을 어떻게 해요? 의존케 하시는 거죠. 내가 부인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빛이 비치게 되자 어떤 삶이 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처럼 그가 고난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해를 받게 되는 삶 고난의 삶으로 정철되죠. 그 가운데 스스로가 쌓은 율법의 행위로 쌓은 그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죽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보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려 하시니라. 그 행함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님만을 자랑케 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되는 그 행함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예수의 행위만이 드러나고 의존케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심 그 이루심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행함 주님께서 그 행함을 일으켜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죠. 예수님이 이루심이 인간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도 내가 뭔가 거기 보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가 뭔가 좀 보태나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으니까 네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좀 보태야 되고 네가 뭔가 여러분 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래 우리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기도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은 기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지. 여러분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난 제가 이렇게 하면 저 복 주세요. 이런 게 기도하는 건 거래죠.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그 거룩을 네 몸으로 완성시켜봐. 이게 갈라디아주예요. 예수의 길을 네가 닦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열심히 예수의 길을 네가 닦아 네가 열심히 거룩한 자가 돼갖고 그 거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성화돼 뭐 이런 것들 우린 다 성화돼야 돼. 그럼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진정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믿음이 없을 때 여전히 그 정죄를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됩니다. 열심히 회개하죠. 보통 교회에서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맨 첫 시간에 나오는 게, 순서 가운데 나오는 게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회개의 기도해갖고 회개들을 쫙 하죠. 그죠? 매주일 여러분 평생 그것들을 갖다 목록으로 써갖고 와갖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럼 그거 회개한 것만 여러분 용서받은 겁니까? 예? 네? 그거 놓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회개 못한 게 있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할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내 입으로 고백 못하면 다 천국 못 가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럴 걸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고백, 내 행위, 내 것들로 다 이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고 내가 뭔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는 거예요. 회개까지도 내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갖다 맺혔죠. 그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죽음을 갖다가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를 아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유대인들이 막 세례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세례요한한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것까지 받으려고? 너희가 뭔데 여기 나왔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세례까지도 받음으로써 자기의 의의한 덕목으로 싸우려 했던 거예요. 그 세례. 인간들은 다 회개하는 그 자리, 뭐 하는 자리, 자기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의의로 싸우려 듭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말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유, 그 안식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정죄도 의의로 바꾸는 그런 의의로 바꾸지 않은 그 정죄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임을 아는 어둠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없니? 혹시? 아 그래? 내가 못 줬구나. 미안해.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빛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두려움, 즉 어둠이 있을 때 형벌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항상 어둠,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었다신 그 온전한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빛으로 이끌림을 받은 성도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행함이에요.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자들인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수의 빛 안에서 내 실체, 나의 실체의 추악함과 나약함과 더러움을 폭로시키시고
예수만 의존케 되는 내가 부인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이고 빛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 의존케 하시는 그 행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만 드러나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전투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이요 끝이요 전투 끝까지 다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만 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지옥에 떨어져라 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하시는 자리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강가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빛이시군요. 주님께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가리셔서 빛된 자들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게 하셨군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게 하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 거하게 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예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으소서가 여러분의 갈망과 여러분의 소원함과 여러분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